오늘은 슬개골탈구 진료를 받으시는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슬개골탈구는 말 그대로 슬개골이 자기 위치에서 빠지는 거예요. 슬개골탈구 단순하죠? 단순하지 않아요. 슬개골탈구는 사람 어깨가 빠지듯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뒷다리 전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뒷다리 전체 틀어진 거예요. 다리가 이게 뒷다리가 전체 이게 정상이면 이런 뒷다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거예요. 이 뒷다리 전체에 정렬이 틀어진 결과 그 현상으로 그 결과로 슬개골탈구가 생긴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차이가 많이 나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 다리가 직선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어떤가요? 다리가 조금 많이 휜 것 같아요. 이게 뒷다리 전체 정렬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슬개골탈구 2기 환자예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죠. 왼쪽은 정렬 자체가 좋아요. 슬개골탈구의 원인이 되는 기형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다리를 전다라고 해서 병원에 왔지만 우선 보존적인 처치를 우선 재활을 추천할 거예요. 왜냐하면 슬개골탈구의 원인 본질이 정렬 자체가 예쁘니까요. 오른쪽 환자는 어떨까요? 보호자분이 증상이 전혀 없대요. 실룩실룩 걷는 게 다래요. 약간 토끼띠 뛰는 게 다래요. 약간 대각선으로 걷는 게 다래요. 하지만 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거 자체가 뼈가 너무 틀어지게 태어났어요. 너무 틀어진 정렬의 결과로 슬개골탈구가 빠진 거라서 슬개골탈구가 문제가 아니라 틀어진 정렬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슬개골탈구 교정은 단순히 뭔가 빠지니까 안 빠지게 확 넣고 확 꼬매고 이런 수술이 아니라 전체 정렬을 바꾸기 위한 수술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렬을 맞추기 위한 수술이다. 그래도 오른쪽 다리 아이는 보는 순간 수술도 어렵고 컴플레인도 심해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관절염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가끔 다리도 절거든요. 이런 아이는 정렬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인대가 또 끊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개골탈구 단순한 질환이 아니다. 빠진다 안 빠진다 심하게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질환 아니다. 뒷다리 전체의 정렬에 대해서는 엉덩이 관절이 예쁜지 안 예쁜지 뼈가 휘어져 있는지 안 휘어져 있는지 뼈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정강이 뼈가 얼마나 회전되는지 주변 조직이 얼마나 유착이 있는지 위축이 있는지 굳어 있는지 섬유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완전히 평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수의사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엑스레이고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CT도 찍고요. 뭐 MRI도 찍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환자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긴데 수술하라 그래? 왜 우리 집에는 뭐 이 증상이 있는데도 괜찮다 그래? 왜 얘는 수술했는데 예후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얘는 다리를 왜 이렇게 절어? 얘는 뭐 수술했는데 십자인데 또 수술하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뒷다리 전체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드물게 슬개골과 고관절 동시에 수술하는 아이, 슬개골과 십자인대 수술하는 아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는 그냥 슬개골탈구 얘기해요. 슬개골탈구 상기 수술 받았어요. 슬개골탈구 상기 수술 받았어요. 이렇게 했지만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무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인 걸 보호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엑스레이와 신체 검사와 여러 병원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여러 병원의 진단을 토대로 아이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여요.